홈롤러를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물 가져왔어요. 마시면서 하려고. 겨드랑스를 샤워를 가장 많이 해줘요. 붓기 빼려면. 근데 요즘 하도 자주 해서 하나도 안 아파요. 처음에는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러고 그냥 핸드폰을 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겨드랑이에 림프가 많이 막혀가지고 막 이런 알맹이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막 우두구두둑 소리도 나고 그런 느낌도 났거든요. 그 안에서 그게 움직이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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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저는 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후 하고 뱉는데 아픈 것 같을 때 이렇게 후 하고 뱉으면은 아픔이 덜해요. 마사지 받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골반 쪽도 해주면 시원해요. 잠이 싹 달아나요. 아침에 붓기 빼고 좀 정신 차리는 데는 폼롤러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폼롤러 맹신자. 아 시원해. 여기 다리 안쪽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풀어줘요. 한 10분 뭐 보면서 하면은 후딱 시간이 가고 너무 상쾌해요. 이거 하고 조금 있다가 공복 유산소 갈 거예요. 눈이 더 맑아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맹신하나? 아가들 물 주려고 하는데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자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이미 자라고 있어. 대박. 그리고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추운 날 와가지고 잎이 많이 죽어서 많이 뗐거든요. 근데 새로 다시 나고 있어. 아이고 장애라. 물 많이 먹어. 녹버스도 많이 먹어. 얘 작은 녹버스도 여기 밑에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엄청 새싹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도 진짜 많이 자라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여기 오렌지 자순인데 엄청 나고 있죠? 이 어린 잎들. 귀여워. 아니, how many eggs do you want? I want two. Two? Okay.
probably need some more blueberries. 블루베리가 널려 있어가지고. 형아. 어 많아? 나 여보 남기는 거 먹을게. 안 남겨? 어 블루베리 때문에 샤베트 같아. 세이보리한 거 먹고 싶었는데 이것도 맛있네. 진짜? 응. I wanted to have the tuna one. Tuna porridge. Yeah. 반숙 계란에다가 제가 사랑하는 칠리 오일을 좀 뿌려왔습니다. 이렇게. 어젯밤에 달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는 운동하고 아침 먹고 씻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할 건데 제가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가야 되는데 스튜디오 가서 하려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가서 기초부터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기서는 건조하지 않게 가는 동안만 해주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 엄청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해줬어요. 다행히 머리는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을 좀 덜었어요. 메이크업은 제가 할 수 있는데 헤어는 누가 도와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아서 아침을 엄청 든든하게 챙겨 먹어서 배가 불러요. 디카페인 커피 하나 내려서 스튜디오 가져가야겠다. 카페인 마셔도 되나? 아 이따 촬영장 가서 아마 커피 마실 것 같아서 아침에는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수정 중이에요. 제가 읽어야 할 라인. 광이 나요 피부에서? 어. 네 집 제품인지 아주 좋네요. 촬영 끝났어요. 끝났다. 여러분 저는 촬영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먹으러 가요.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치킨 시키고 있어요. 맵슐랭 순살.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데르르르르 데르르르 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세요. 우와 치즈볼도 있지요. 치오링 치즈볼. 어? 맥주 꺼내시나요? 맥주! 나 취하겠다 한 캔 먹으면. 빼놓을 수 없네. 아 진짜 이게 행복이지. 짠해주세요. 짠. 지금 화장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머리핀 어디다 놨지?
얼마 만에 맥주야. 진짜 15일? 15일. 나 먹어도 돼? 바삭해. 치킨의 정석이다. 와, 매콤해. 이게 마일드가 있고 매운 게 있더라고. 근데 약간 그 KFC 같은데 매운 치킨 있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랬어. 와, 인생 치킨이다. 와. 우리 순살로 처음 먹나? 진짜 태어나서 먹은 치킨 중에 제일 맛있어. 야, 여기 치즈볼이 진짜 맛있더라고. 달지 않지? 응. 와. 맛이 진짜 잘 느껴져.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오빠, 나 표정 똑같아. 미간에 살짝 그지? 근데 맥주 한 캔이 양이 이렇게 많았어? 엄청 많게 느껴진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약간 껍질만 있는 거 같은 거. 진짜 장난 아니다. 눈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응. 눈 이렇게 보잉. 오빠 졸리지? 나도 잠 못 자서 좀 졸려. 먹고 자자. 먹고 화장 지우고 누우면 끝. 배가 이상이 진짜 많이 나왔어. 배가 엄청 컸나 봐. 진짜 가요. 안녕. 저는 지금 친구한테 택배 보내러 가고 있어요. 마스크랑 화장품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호주 사는 친구인데 보내주려고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부 싸매. 샤도를 얹고 부추를 얹고. 샤도를 얹고 부추를 얹고. 버섯. Choice of your 버섯.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입에 들어갈까? 내가 재료를 사면서 딱 머릿속에 그린 맛이야. 고기 없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진짜 쌍욕했다 진짜. 여러분 저희 뛰러 나가요. 2021년 되고 처음 뛰러 나가네요. 춥다는 핑계로. 하지만 다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옷을 열심히 레이어링을 해서 껴입었고 이제 나갑니다. 고! 여러분 큰일이에요. 눈이 옵니다.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 눈 오는 날이네. 런닝 가는 날이. 하지만 5km라도 뛰고 오겠습니다. 눈밖에 안 보여서 전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저예요. 출발! 후. 몸이 두네. 껴입어서. 더워서. 위에 입고 있던 거 벗어서 오빠가 들고 있어. 지금 한 3km? 뛰었는데 눈이 조금씩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기분이 진짜 좋아요. 눈 오는 날 뛰는 것도 처음이네. 아, 너무 예뻐. 그거 봐. 아, 나 너무 성쾌해. 50m. 30. 딱 저기 신호등에서 되겠다. 20. 됐다. 아, 더 뛰고 싶은데 바닥이 미끄러지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7km까지만. 굿모닝 여러분. 요거는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런 국물 느낌의 빵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해놓은 우드앤브릭 빵이에요. 요거 그냥 달걀 후라이 해가지고 버터랑 딸기잼이랑 먹게요. 빵 장난 아니게 크죠? 근데 이거 잘라서 냉동실에 수분해서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꺼내서 먹고 싶을 때 한번 구워 먹으려고. 그래서 일단 꼬다리. 이 정도 두께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개 먹고 나머지는 잘라서 넣어놓을게요. 이게 제가 어젯밤부터 먹고 싶었던 아침입니다. 짠.
facts. You shall not say I am. I'm in possession of something that you're not. Promise. It has reached my ears that Mr. Collins has a pretty little slippered feet. I always send the miller back to the farm. As if Lord Featherington ever allowed that. Good evening. You must remember my daughter, Daphne. Yes. I would like to welcome you into my box this evening.가성용 인바디 주문 한 개 와가지고 이거 지금 뜯어보려고요. 제가 PT샵에 인바디가 있긴 한데 집에 없어서 오빠가 자기도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수치를 저도 집에서 가끔 PT샵에서는 자주 안 재가지고 재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정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핸들 요거 이렇게 잡고 여기 올라와서 하는 건데 건전지를 넣고 키를 설정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핸드폰에 인바디 어플이 있어가지고 연동을 한번 해보려고요. 인바디를 연결 중입니다. 인바디를 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바디와 연결되었습니다. 오. 왼발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해볼게요. 됐다. 여기 왼발로 여기는 이제 복싱에서 안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겨드랑이가 붙지 않은 채로. 아니야. 여기 위에서 재니까 15kg라고 나오네. 아좀 현실적인 몸무게였으면 내가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15kg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 저번에 PT샵에서 쟀을 때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역시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은 올라갔고 촬영 후에 막 먹었으니까 내장 지방은 똑같고 근데 뭐 이 정도면 되게 생각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오빠 와서 해볼래? 그럼 여보 인바디 앱을 다운을 받아야 돼. 아 내가? 응. 그게 연동이 돼서 이제 거기 기록이 남는 거거든? 한 번도 안 재봤지 오빠? 아 한 번도 안. Moment of truth. 떨리네. 충격 먹을 수도 있어. 하도 운동 안 해.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고 산 거 아니야? 어. 충격 먹으려고? 나 근데 촬영하고 나서 별로 안 늘었어 몸무게가 생각보다. 지금 이거 해봤어? 어. 오. 정확해. 근손실 300g. 체지방 500g 늘고. 그래서 몸무게는 400g 늘었어. 체지방이 500g 늘었어? 어. 치킨 삼겹살 안 먹은 게 없어. 안 먹은 게. 일단 포즈부터 알려줄게. 포즈 여기 나온다. 이걸 올라가. 팔을 좀 더 들어. 겨드랑이가 몸에 붙으면 안 돼. 어, 이렇게? 어. 좀 내려. 어. 됐다. 와, 오빠 내장 지방. 왜? 아, 짜증나. 왜? 이게 없어? 거의 내 반인데? 상처만 남은 인바디 테스트였다. 저녁을 혼자서 먹는데 뭘 먹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식단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유행하는 그 순두부? 열라면? 열라면 순두부?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내 집에 제가 막 먹고 싶어질까봐 라면 그런 걸 안 사놨거든요. 그래서 순두부랑 열라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올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근데 저 눈썹이 좀 진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어제 이걸 하고 잤거든요. 메이시크 아이브로우 틴트 다크 브라운. 이걸로 이렇게 슉슉슉 눈썹 좀 칠하고 잤더니 눈썹이 확실히 진해 보이네요. 지금 너무 기대 중이에요. 그거 먹고 유산소도 하고 근력 운동, 복근 운동 정도만 조금 할 거라서 네. 맛있게 먹고 또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청양고추. 제가 사실 열라면을 안 먹어봐가지고 얼마나 매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고 싶어질까봐 청양고추도 시키긴 했는데 얼마나 매울지 국물 한번 먹어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먹을 요거트 샌드보. 오! 제가 요 레시피를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파랑 마늘이랑 고춧가루랑 해서 약간 고추 기름을 만들고 해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침나 파랑 마늘부터 썰어야 될 것 같아요. 마늘은 제가 이미 다져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요거 쓰면 될 것 같고 파만 썰어줄게요. 맛있겠다.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냥 라면도 맛있고 순두부찌개도 맛있는데. 이거 제가 레시피 봤을 때는 라면 반 개랑 순두부 반 개 이렇게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냥 한 개 한 개 하려고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대박. 라면 냄새 너무 오랜만이야. 일단 순두부부터 먹어볼게요. 그냥 순두부만 나는데? 진짜? 여기 면 사이사이에 두부가 으깨져서 있어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뜨겁겠다. 계란 노른자가 면에 꾸덕하게 코팅이 됐어요. 근데 이거 고추기름 내는 거 완전 머스트일 것 같은데? 고추 파 마늘기름. 아니야. 순두부는 뿌리지 않는데 라면은 뿌니까 라면부터. 손 떨려. 와 진짜 맛있다. 하나 끓이기 잘했네. 청양고추도 넣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두부가 들어가면서 조금 매운 게 덜해지잖아요. 되게 라면 먹는 순간을 상상해왔었는데 상상보다 더 맛있어요. 알코올 대신 탄산수. 라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부모님이랑
라면 먹을 때 끓여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캠핑 갔을 때 진짜 맛있겠다. 아 먹고 있으면서 맛있겠대. 아 몸이 진짜 뜨끈해졌어요. 몸살 났을 때 먹어도 좋겠다. 다 먹었어. 나름 혼자서 열심히 하고 씻고 팩 좀 붙이고 편집 받아가 자려고요. 촬영은 끝났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고 하기로 해서 라면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태우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순두부 진짜 맛있었어.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고 뭔가 그 순두부의 단 그 맛이 짠맛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완전 반했어요. 나중에 오빠한테도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서 편집 좀 하다가 자러 갈게요, 여러분. 굿밤!